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 10월 7일 저녁에 이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권영비 팀장께서 이런저런 저의 뭐 직구기도 하고 뭐 잘 모르는 질문도 많이 잘 받아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그 관련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지능형 5G 투자라고 하는 거의 한 100장 정도 되는 리포트가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서 삼프로TV 페이지 2 앱에도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책자로 읽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나실 거예요. 예. 자, 다음은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과 또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아, 본부장님 오늘 표정과 넥타이를 보니까 이제는 주식은 가겠군요.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아니면 머리가 안 아픈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오는 특별히 하락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빅5 종목에 대한 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요. 잠깐 맵을 보게 되면 보면 시뻘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은 거고요. 많이 내렸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과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2% 후반대 3% 초반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딱 보시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만 더 올랐습니다. 유틸리티. 예. 유틸리티라면 아무 의미 없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 그 관공서 뭐 한국전력 같은 예, 그런 거 있죠. 예. 트럼프가 뭐 어쨌든 그건 전기요금은 내는 회사.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올라갔고 나머지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예. 지금 이제 이게 시장이 너무 확 오르면 다 올라가고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약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바로 이건데요. 어제 민주당에 제시한 추가 부양책을 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마자 한 2, 3분 만에 주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 S&P500이 예. 정말 빠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더니 진짜 한 2, 3분 안에 주가 확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야 진짜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구나 해서 정말 아주 급격한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네. 사실 이제 약간의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잠깐 빠졌지만 이 트럼프가 워낙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걸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냐 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오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추가 부양책을 담보로 시장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하락이 좀 불가피하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의 데빈 코스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자 나온 건데요. 백신이 조기에 나온다. 올 4분기 안에 나오면 조기인데요. S&P 500이 3,700을 갈 것이고요. 만약에 늦어지면 이게 내년치입니다. 만약에 내년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3,00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 딱 보시면 부양책이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물론 선거도 중요하지만 백신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느냐 안 되느냐를 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에 더 집중하자 우리 예, 맞습니다. 관심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백신을 보게 되면 4분기냐 내년이냐 가지고 3,700, 3,000을 보는 거 너무나 크게 보는 것 같고요. 너무 넓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만약에 지연이 되면 3,200, 3,300을 보는 게 월가의 시각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제 안 좋았던 회사들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의 중단 소식에 항공사가 직격탄을 그런 맞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항공사가 대부분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4.5%가 뭐가 많이 빠진 거냐 말씀하시겠지만 이미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 항공사들이? 네,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빠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모습인데 어쨌거나 어제 추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이것도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항공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톤이 바뀐 모습인데요. 트럼프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존의 거부에서 약간의 변화를 좀 표명하고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개인당 $1,200 지급 등은 할 걸로 지금 의견을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포괄적으로 부양책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약간의 좀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책은
새로운 게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부양책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네, 특히 항공사에 대한 250억 달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네, 개인들한테 주는 체크 1200달러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트윗에 보게 되면 승인을 약간의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걸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 안 해도 대통령이 이렇게 쏙쏙 뽑아서 요거는 줄 수 있나 봐요. 아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상원 넘어가면 되는 거죠. 나중에, 예,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하면 상원은 거의 뭐 공화당 판이기 때문에. 아, 그럼 진작 그렇게 하지 왜 그걸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어제, 예, 예, 어제 이제 충격적인 이 선거에 대한 지지를 본 거죠. 트럼프가 뭐냐면 플로리다를 비롯한 어떤 텃밭에서, 네, 상당히 밀리고 있는 그런 지지율 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 같고, 급해진 마당에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이거 안 하겠다라고, 네, 이제 버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제가 보기 작전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분이고요. 시장을, 예, 어쨌거나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오늘 내에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민주당의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애플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16개월 동안 조사해봤더니 이제는 독점금지법을 개정을 하자라는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 기업을 목을 조르는 어떤 그런 법안이 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갖고 왔는데 이게 전체 페이지가 410페이지가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네. 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구조적으로 분리를 공고했는데요. 이래서 예를 들자면 구글에서 유튜브를 분리한다든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을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분리하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업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문어발식에. 예. 그런 것들을 정리하자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죠. 특히 페이스북에 대해서 인스타를 뺀다고 그러면 페이스북은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독점 기업이 만약에 이제 인수 합병할 때, 네, 이번 거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업체를 인수해도 독점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게 권고사항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인수한 회사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각각의 회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적시해 놨거든요. 페이스북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스타그램의 인수는 미래의 경쟁자를 없앤 행위였다. 그러니까 뭔가 경쟁이 되면, 네,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맞는 얘기고요. 지금 페이스북이 인스타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거의 뭐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내부 문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인스타를 상당히 경쟁자로 좀 분류가 하면서, 네, 얘를 먹어버리죠 차라리. 이런 문건이 발각이 돼갖고, 예, 페이스북이 약간 곤란한 처지에 있는 거고요. 아마존은 시장 점유율 50%가 이미 독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3자 판매자에 대한 독점권. 이게 뭐냐면 그 플랫폼에 들어온 업체들이죠. 네. 근데 플랫폼에 들어온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점을 염려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또 내분권이 발각이 됐는데 겉으로는 3자 판매자가 파트너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경쟁자로 지칭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다 같은 편이다라고 했지만, 예, 얘네들이 좀 경쟁자로 보고 있는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되는 뭐 G마켓 제품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중적인 잣대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애플은 다 아시겠지만 iOS에 대한 독점, 특히 인앱 결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특히 에픽게임즈 현재 소송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은요, 검색 시장에 대한 독점을 얘기했고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검색 시에 유료 광고와 함께 일반 검색일 구분을 모호하게 표기하면서, 그러니까 뭘 검색하게 되면 보통 그 검색한 내용 중에 광고가 있거든요. 광고. 근데 광고 페이지가 너무 작게 표시가 돼갖고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거죠. 근데 광고 페이지가 나간 거거든요.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섞여 나가면서 이 노출된 이 내용을 가지고 광고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용을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지금 구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런 독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철저하게 이렇게 뭔가 목을 졸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00년 초반에 한번 겪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전하게 해결되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한 가지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독점 자체는 안 좋은 건데 독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 많이 올라온 것이죠. 그래요. 돈을 많이 번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주주분들이 이 독점 규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차피 1등 기업은 뭐가 됐든 간에 이 대선에 앞둔 이 당에서는 네. 뭔가 좀 목을 조르는 모습 보여야지만 표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정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아주 목을 심하게 조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그랬으면 이제 주주들도 괜찮을 거고 근데 이게 시장의 주도주라서 그렇습니다. 시장 방향과도 아주 중요한 네, 건데 네. 그냥 저러다 말 것이다라는 추측도 하고 원래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또 그 청문회 불러갔는데 네. 그 네 분이 잘했죠. 우리는 독점이 아니다. 예. 우리가 이 미국에 기여한 바가 어떤 게 있는데 이렇게 날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넘어갔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된다 그러면 네. 법에 명시가 되는 거니까 어려워지겠지만 지금 오늘자 기사를 보게 되면 공화당이 완전히 지금 단체로 이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서 또 뭉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지 않을 텐데. 예. 청문회 불려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법안이 개정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아마 불발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되게 독점 기업을 견제하는 거는 뭐 분할을 명령한다든가.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인스타를 빼라. 네. 마이크로소프트 한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 딱 찍어서 인스타를 제외시켜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지만 그게 법에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혼날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다는 것보다는 아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많은 페이지 중에서 핵심만 가져왔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뜻밖의 애플이 10월 13일 날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초청장에 하이스피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녕 속도인데 한번 치면 이게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 10월 13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5G 폰이 나오는구나 네. 라고 하면서 상당히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문구에는 그 어디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안녕 속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속도를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아이폰 12 그러니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5G 폰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빠른 거. 네. 그래요. 좀 전에 이제 장모 분장님 오시기 전에도 권영배 팀장님께서 5G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뭔가 킬러 앱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까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네. 애플이 어떤 기능 넣는지가 궁금하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게 10월 13일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이게 10월? 화요일, 예,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예. 화요일 날부터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약간 뭐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네. 이 독점에 대한 이게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 기업이 뭔가 이벤트를 열어서 독점의 결과를 만들어낸 네, 뭔가 좀 이렇게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예, 시선을 한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진짜 아주 말을 너무 잘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좀 지연된 겁니다. 만약에 5G 폰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지연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정대로 치면 훨씬 더 빨리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의 발표 내용은 애플의 주가보다는 5G 관련 주식의 주가에 더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퀄컴이라든지 아마 스카이웍스 같은 그 관련주가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미 그 애플 워치 6가 나왔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사는 비욘드 미트가 지금보다 32% 상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나요? 식물성 고기 좋아하십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예. 식물성 고기요? 뭐 비건이든 아니든 네. 예, 이제 저는 먹어봤는데 예. 이게 이제 고기를 만약에 이제 비건이면 고기를 안 드시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드실 수 있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어쨌거나 이런 기대감이 실려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200달러고요. 2차 목표가는 240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181달러 나오니까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까? 여러 가지 건강 그러니까 그냥 비건을 떠나서 전체 건강을 우려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드실 것이다. 실제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저는 저 회사 혼자 그냥 보면서 저것도 그린 인더스트리구나.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실은 소가 제일 많이 되새김질하면서 내뿜는다면서요? 소의 방귀하고 트림이 네, 상당하죠. 예. 그러면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지금처럼 휘발유차, 경유차도 줄여야 되지만 소도 줄여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고기 때문에 혹은 우유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저거 대체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확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많은 분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건강을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드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일단 구울 때요.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콩을 가지고 뭔가 만든 화학 물질이죠. 솔직히 네. 약간의 좀 냄새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먹어보면 육즙이라는 게 고기는 있잖아요.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선호할 수 있는 층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분들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시장에 살아있다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가 EPS가 7센트인데 예. 내년이 59센트니까요. 엄청 증가하는 거죠. 그러네요. 많이 먹는다 8배 이상? 드시고. 예, 그 정도로 많이 드시는 것 같다. 영 에버리지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나 보군요. 예,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 내에서도 이걸 많이 그 협업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사상 최고가 근처네요. 예, 거의 다 왔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240달러를 찍게 되면 예. 역상 최고치를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펜 내셔널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요즘에 한 번씩 그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업인데 좀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네. 스포츠 베팅 회사거든요. 스포츠 토토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보면 이렇게 막 뭐 아싸 하고 있는데 이분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를 못 보다 보니까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베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 6개월 만에 지금 500%의 주가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나오는 것처럼 지금 바스툴 스포츠 북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베팅 앱이 있는데 그 앱이 정말 지금 애플 인앱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 많이 다운받고 있대요. 이게 그럼 실제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 베팅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이제 걸어 이긴 팀을 걸어갖고 네.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워낙 핫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의 대안으로서 이게 언제 더 떴냐면 왜냐면 9월에 장이 빠지다 보니까 네. 누구도 뭐 돈을 빨리 주식을 팔아라는 소리도 없는데 혼자 급해지는 거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때 9월 상당히 많이 다운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승률이 주식보다 더 낮습니다, 이게. 아, 돈 벌 확률이? 네, 그렇죠. 왜요? 뭐 이기거나 지거나 아 이렇게 스코어도 맞추고 다양한 네, 게 다양하니까. 있겠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독성 더하기 이런 승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 않고요. 여러분한테 이걸 왜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겠지만 주가는 급등했지만 실적은 사상 최고의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치 이게 검은색이 이제 단기 순이익인데요. 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약 8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보여주고 있다. 뭐 마케팅 비용 쓰고 있나요? 굳이 적자가 더 심해질 이유는 뭘까요? 마케팅 비용이 크죠. 예.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업체들이 홍보 비용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보시죠? 엄청나게 예. 올라갔는데 지금 이익은 감소 중에 있고 적자폭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도한 기대감은 좀 한번 경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런 기업들을 하실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숫자가 만들어지는 모습 보이고 그때 투자에 늦지 않다. 미리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핫하기 때문에 월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스포토토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뭐라 할까요? 남녀노소 돈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예. 돈 많은 만 원, 2만 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짐 크레이머가 부양책이 없어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부양책이 없다고 하니까 예, 또 그걸 예, 없으니까 바로 나온 건데 아마 예. 오늘 지나면 부양책이 나온다. 어쨌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디포, 로우스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개수능법 판매 업체입니다. 네. 타겟 소매점이고요. 월마트 아시겠죠? 코스트코 그다음에 달러트리는 한국의 다이소입니다. 백화점, 마트, 예, 편의점 맞습니다. 등등. 예. 그리고 달러 제너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의 동네 백화점, 동네 마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양책이 없으면 돈이 없는데 저기를 어떻게 자주 갈 것이며 돈 생기면 저기를 더 많이 갈 거 아니겠어요? 부양책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아, 식료품 가야 되니까요. 아. 특히 지금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싼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그 흔히 많이 약간의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이 가는 업체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쭉 그룹 1 모토모티브, 그다음에 오토네이션, 여기 묶여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고차 판매 업체 들으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드, 펠라톤도 보이고요. 그다음 네. 아마존, UPS, 페덱스, 염은요. 염은 이게 염 브랜드라고 해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피자헛, KFC, 타코벨이 모여 있는 아, 브랜드가 모여 있는 예. 패스트푸드. 예, 맞습니다. 근데 장사가 무작위 안 되는 예. 보통 KFC 안 갑니다. 아 미국은 그래요?
미국이나 어디 가든지 KFC 줄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닭껍질 같은 거 나오면 인기인데 우리나라는. 네, 별로 인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예. 피자헛도 별로 인기가 없죠. 피자헛보다는 일단 파파존스라든지 네. 동료가 인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타코벨도 인기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별로 없는데 하여간 그런 거. 그다음에 치폴라가 이제 멕시칸 레스토랑 1등인데 네. 그거 보시라고 좀 얘기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오늘 하루짜리 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부연책이 나온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는 뉴스가 꽤 도는 모양이군요. 트럼프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열심히 일하는 아메리칸들에게만 줍시다. 라고 네, 그렇죠. 하면서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고. 민주당은 그거 포함해서 모두에게 많이 줍시다 가지고 싸웠던 건데. 맞죠, 맞죠.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한 푼도 못 쓰고 있는 상황.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라고 조언하냐면 그럼 1.6조 달러 때려라 그냥 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된 이후에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 숨통을 틔워줘야 1조 쓰자, 3조 쓰자로 싸우면 예. 일단 1조는 쓰고 나머지 2조를 더 쓸까 말까의 싸움이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 하는 네. 생각을 밖에서는 했었죠. 근데 뭐 저희가 뭐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할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네. 상당히 시장의 그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걱정하시는 거고 저도 걱정하니까 제가 나오는 기사가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네. 혹시 리바이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리바이스 트라우스라고 해서 네. 리바이스가 이게 굉장히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청바지 회사입니까? 원래는 안 팔렸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계속 입는 거죠. 회사 갈 때도 입고 집에서도 입고 보통 이제 청바지에 대한 호불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팔려요? 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갈 일이 없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약간 초기에는 영향을 받았는데 팬데믹 네. 이후에 근데 지금은 팔리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면 주당 22센트 적자에서 로스에서 무려 8센트 이익으로 이익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걸 도와준 것은 온라인 매출이 52% 증가했다는 것도 도와주고 있다. 온라인 매출. 예, 온라인 매출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매출을 그렇군요. 예. 온라인몰이 많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회사는 네, 그냥 경쟁자한테 갈 걸 자기네들이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마트가 열려 있으면 리바이스 청바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바지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를 소비자들이 샀을 텐데 맞습니다. 예. 마트에 못 가면 청바지 하나 필요한데 어디서 사야 되지? 리바이스.com 들어가면 다 거기서 사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어제 그 얘기했지만 스타벅스도 똑같이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부 소매점들도 보게 되면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가면 그냥 포장이 돼 있고 찾아올 게만은 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비대면 접촉식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항공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카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제트블루까지 해서 지금 이제 약간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항공사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질 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항공사의 부분은 물론 부양책 중요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 비행기를 언제 탈 수 있느냐인데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뭐냐면 완벽한 항공사의 그 매출은 2023년 혹은 24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꺼려함 때문에. 그렇죠. 꺼려함도 다 식길 정도까지 기간이 지금 뭐 3, 4년 걸린다고. 그건 좀. 마음의 문제네요.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걸 아시고 투자를 해보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AT&T는 제가 지난번에 마침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 AT&T 제가 얘기할 때 그 어디 회사 하나 인수 하나 잘못해서 예. 고생하고 있다고. 그걸 마침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거를 지금 판매하겠다 팔겠다 내놨는데요. 이게 지금 인수한 가격이 원래 최초 인수 가격은 490억 달러인데 지금 200억 달러도 안 되는 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싸게 나왔네요. 네, 싸게 반 이하로 팔아서 지금 AT&T에 좀 쓰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팔릴 겁니다. 왜냐면 케이블 TV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어렵겠죠. 네, 일단 조금 고전할 것 같고요. 네, 말씀 드렸고요. 진짜 본부장님은 나와주셔서 이런저런 기업 얘기할 때도 여긴 좋아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게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 사실은 너무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을 제가 그냥 아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장황한 네. 내용을. 근데 물론 제 개인 의견도 좀 포함돼 있지만 예.
왜 제가 그 얘기했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건데요.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650달러 제시한 회사가 나왔어요. 현재 500달러거든요. 네. 그럼 지금보다 30%가 올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상승여력인데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케이블 TV가 안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들 넷플릭스 보고 만다 이거죠. 테이블 그렇죠. TV 끊어버리고. 아, 그렇죠. 그렇지 안 가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웬만하면 돈 내고 뭘 안 보거든요. 저도 여기 넷플릭스 회원이거든요. 수개월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같은 분이 많지 않을까. 저하고 아이디 좀 같이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관심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북미 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밖에 글로벌 쪽에 하나만 좀 보시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맥도날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맥도날드가 지금 이제 막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부터 빵을 판다고 그러는데요. 머핀이나 롤을 판대요. 이거 보시면 블루베리 머핀. 아, 햄버거 빵뿐만 시나몬, 아니라. 네. 야, 햄버거 이제, 점에서. 이제 꽈배기 팔겠네. 빵을 판다는 건데, 저는 이게 얼핏 기사를 접하고 나서 잘 매칭이 안 됐습니다. 이게 왜 팔지, 이렇게? 그거 안 먹어서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빵을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그러네요. 그렇죠. 빵을 좋아하면 빵집에 가면 빵집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요. 근데 굳이, 왜 팔까요? 난 잘 이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좀, 뭐, 제 생각이니까 보시면 돼요. 네, 경영 중엔 누가 아이디어를 냈나 보죠.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침 먹으러 오고 점심 먹으러 오는데 뭐 같이 온 분들은 햄버거 안 좋아하면 머핀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되게 이제 네. 보신탕집에서 삼계탕 같이 파는 이유가 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같이 그렇죠. 같이 왔을 때 같이 온 분의 취향도 맞춰주려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빵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걸 어쨌거나 전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비용이나 이런 게 들을 것 같은데 예. 하여간 결정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이 열렸습니다. 더, 예, 시작됐습니다. 하나만 더 빨리 끝낼게요. 네. 몰슨 코어스에 대해서 지금 구겐하임이 베스트 아이디어 즉 매수 기회는 좀 포함했는데요. 몰슨 코어스가 뭐냐면 밀러 맥주 예. 혹시 아십니까? 밀러 맥주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밀러 맥주가 최근에 안 팔렸는데 제일 안 팔리는 맥주였거든요. 미국에서 네. 버드와이저가 제일 많이 팔렸고 근데 일단은 코로나 맥주 버드와이저 맥주에 의해서 밀러 될 것이다 라고 네. 하면서 지금 이제 투자에 올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 시작했으니까요. 장 시작을 보겠습니다. 자, 어제 뭐 빠진 거에 한 뭐 반 이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P 500도 1%대, 네. 다우 30도 1%대, 나스닥 역시 1.1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주된 이유는 트럼프의 예. 톤에 바뀐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네. 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급해 주신 비욘드미트는 한 3%가량 오르고 있네요. 예, 비욘드미트 같은 경우는 올라가겠죠. 그런 기업들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때그때 반영이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지금 하나가 빨간색을 키우는 종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붉은색을 폈다 안 폈다 하고 있는데요. 네. 요 페이스북이 아까 얘기했던 빅5 쪽에서 가장 민주당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회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독점 규제하고 플러스에서 예. 약간의 쿠키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를 빼간다고 하면 상당히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유럽 쪽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유난히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한 오프닝 벨까지 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한 100가지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장 본부장님 만나고 가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주식 안 하시는데도 이건 재밌어서 본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미국 주식 안 하시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주식을 안 하면서 보면 더 마음 가벼워서 재밌을 것 같은 생각도 예. 들고. 아, 미국 기업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배우는 거죠. 사실은 예. 중국 주식 꼭 투자해서 중국 기업 배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 그 회사는 또 그런 이름을 가진 그 회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다음번에는 또 조금 더 배우고 하다 보면 그게 세상 배우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예.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제 뭐 큰 물에서 노는 게 좋죠. 네. 자, 오늘은 네. 저도 중간에 잠 깨지 않고 계속 자고 다른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